건들거리지 않는 제스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예, 뭐, 그리고 이렇게 꺼벅정하게 앉아서 회의하는데 이렇게 듣고, 뭐, 사람을 이렇게 겪는 줄로 보거나. 안녕하세요. 네. 사람 간에 인상의 중요성이 있는데 첫인상의 중요성이 있죠. 있지. 선생님, 첫인상에 대해서 이 인상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문을 작용되고 어떤 복을 또 받고 사람도 인상이 어떻게 좋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첫인상에 아픔이 많잖아. 그건 무슨 소리야?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남다른 질문인데 이 처음 이미지에 이 이미지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이 있고 득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 맞대면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의 첫 이미지가 그렇게 유하거나 부드럽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직업상 그것이 또 많이 커버가 되지만 일반 사무직, 일반인들이 처음 누군가와 맞대면을 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랬을 때는 왜 이런 말 기억하실까, 여러분들? 역시 내가 처음 봤던 그 느낌이 맞았어. 그런 말이 있잖아. 예, 예. 그만큼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눈, 코, 입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뭔가 무서운 듯 섬찟한 또 인상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관상도 연결된 거잖아. 그렇죠. 인상, 관상, 첫 이미지. 그러니까 조금 내가 보완을 해서 아름다워지는 성형 시술 정도는 추천한다. 두 번째, 그 이미지가 처음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내가 처음에는 싸가지 없고 되게 독하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는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한 노력이 두 배, 그리고 시간도 두 배가 걸리겠죠. 근데 첫 이미지에서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투. 굉장히 유하고 좀 또박또박 그리고 약간은 템포를 느리게 하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고 두 번째는 매너. 상대방을 처음 이렇게 겪는데 매너 없고 뭐 내가 낸데 야 뭐 나밖에 없어 이런 태도는 정말 비호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너. 세 번째는 건들거리지 않는 제스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예, 뭐, 그리고 이렇게 꺼벅정하게 앉아서 회의하는데 이렇게 듣고, 뭐, 사람을 이렇게 겪는 줄로 보거나, 턱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거나, 이런 제스처가 나를 깎아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사 준비하고 요즘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입사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할 때는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것과 눈에 힘을 좀 빼봐. 걸음을 걸을 때 처음 그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의 워킹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러고 춤추면서 들어와 어떤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막 눈은 치켜뜨고 막 이렇게 째려보듯이 막 온다든가 걷는다든가 이런 태도는 본인들한테 많았으니까 첫 이미지가 좋아야 많은 혜택도 있고 또 대인관계가 수월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처음에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인상 중요합니다. 첫인상. 맞아요. 사실 초년생 분들은 아마 되게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 말씀을 또 해주실 테니까 또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새로운 오늘을 빠샤!